추적 6분 네. 이광역입니다. 몽골의 고려 침략 명분이 되었던 저고여 피살 사건. 저는 지금 그 사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바로 여기가 저고여가 피살당한 곳입니다. 그리고 저 멀리 뭐가 보이는데요. 아, 비단입니다. 그러니까. 아마도 저고여 일행이 고려에서 공물로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잠깐만요.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게 저런 물건이 그냥 남아있는 거를 보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. 물건은 그대로고 사람 목숨만 잃었을 때는 대부분 원한에 의한 살인인 경우가 많습니다. 저 비단이 사실은 저고여 일행이 버리고 간 비단이에요.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이것을 그대로 버리고 갔다라는 거죠. 확실하게 가져간 거는 수달 가죽은 가져갔어. 이건 자기들에게 아주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몽골 사신들이 공물로 받은 물품 중 필요 없는 물건을 이렇게 버리고 간 사례는 전에도 있었어요. 그거는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고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단순 강도 사건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? 이 사건은 류군 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강도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. 만약 이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살인 사건이라면 대체 누가 몽골 사신을 살해한 걸까요? KBS